에너지 유토피아 에너피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피아의 이건 부장입니다. 난방필름 잘 아시죠? 난방필름에 고객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실버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시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은 이제 저희 에너피아, 저희 에너피아 제품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는 타사 제품입니다. 브랜드는 제가 가려뒀고 타사 제품을 설치를 해뒀습니다. 똑같은 100폭 기준이고 똑같은 해배당 220W 제품 샘플입니다. 자, 타사 제품은 채널 1번으로 결선을 해뒀고요. 채널 1번으로 결선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당사 에너피아 제품은 채널 2번으로 결선을 해뒀습니다. 자, 그럼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1번은 타사 제품, 채널 2번은 당사 제품입니다. 자, 그럼 전원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220V가 들어가고 있고요. 둘 다 0.2A씩 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도를 한번 볼까요? 자, 타사 제품이 지금 약 30도 정도, 32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당사 제품이 지금 약 33도, 31도, 37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발열은 고루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고 있을 때 실버 부스바의 역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실버가 제가 인위적으로 스크래치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를 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먼저 저희 에너피아 제품입니다. 반대로도 한번 집어볼까요? 네, 스크래치를 넣는데 뭐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타사 제품을 한번 똑같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이쪽 옮겨주시고요. 자, 타사 제품의 실버는 지금 현재 사다리가 아닌 일자형입니다. CIS 국가들이 이 제품이 더 좋은 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을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테스트를 스크래치를 내보겠습니다. 반대로도 한번 볼까요?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연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동과 카본이 만나는 부분에서 지금 패트가 타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죠. 자, 이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버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게 좀 심하네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저 화재도 올거 아니까 제가 전기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버 옆으로 카본 부분으로 해서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실버가 제 역할을 못하고 동부스바를 통해서 전류가 바로 카본으로 넘어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페트는 대략 100도에서 녹는데, 이런 스파크를 통해서 심하면 이제 장판이라든지 마감재에도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 에너피아는 항상 각 구성구성에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보시는 실버를 통해서 이런 스크래치를 줬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항상 제품으로 아까 앞뒤로 똑같이 스크래치를 줬더니 별다른 스파크가 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